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와, 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장중 최고점이라고 봐도 3290선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장중에. 네네. 네, 이렇게 좋은 기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세는 좋은데 네. 수혜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도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 같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연일 좋다 좋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내 종목이 가지 않고 답답하고 수혜를 받는다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명쾌한 타이밍을 황주명 대표님과 찾아가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상담 창구가 정말 많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 02-3772-0291번입니다. 전화 상담 접수해 주시면요. 황주명 대표님과 전화 통화하셔서 자세한 전략 잡아가시고요. 저와 함께 전화 통화 이어서 한 다음에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받아가는 시간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 최대한 많은 고민 들어드리기 위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황주명 대표님께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 혹은 커피 쿠폰을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 내 종목 상담 받으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창구가 있지만 지금 방송 초반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큰 확률로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와, 오늘도 정말 많은 상담이 또 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드는데 사실 개인 투자 분들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또 매도를 하는 타이밍 같은 그러한 전략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거는 제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 교재에 또 그러한 꿀팁들이 쏙쏙 담겨져 있는 거군요. 네. 공수시도 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만약에 나는 매수하는 방법도 궁금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적으신 다음에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교재 당첨자분 발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 끝나기 직전에 발표가 되니까요. 꿀팁들도 많이들 얻어가시고 교재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힘차게 달려볼 예정인데 저희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1부는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시청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하면서 어려운 분들 참 많다라는 이야기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치료해주고 싶은 듬직한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기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많이 좀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의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제가 장중에도 만날 수 있는 부분들 준비했습니다. 그 노란톡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화면을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 또 종목 상담 119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요. 100원의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하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많이 좀 문의 주시게 되면 또 제 힘을 팍팍 얻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또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자님 에너지를 주시는 만큼 저도 에너지를 더욱더 받아서 더 활기차게 또 제가 알고 있는 보따리를 더 오픈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컨디션이 생방송입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5명을 뽑아서 제가 직접 쓴 주식 교재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노하우가 듬뿍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자, 오늘 짱 개인 투자분들 많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자 분석과 리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올라갔어요. 그죠? 알겠다. 이제 올라간 건 알겠는데 누가 매도를 했느냐. 이게 코스피가 사실은 잘 상승했었거든요. 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고요. 기관 동반 매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목 순환매가. 뭐냐면 5G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오히려 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안 가는 좀 특이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타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어쨌든 스페셜리스트지만 카카오가 정말 많이 갔죠. 뭐냐면 삼성전자가 못 가다 보니까 그 외 종목들이 움직이는 뭐 이런 로직들이 갔었던 거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이제 카카오가 빠지니까 우리도 삼성전자가 가는 뭐 이런 어떠한 변화적인 모습들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성 위험성 지수, 위험성 변동성 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스 지수가요, 지금 최저점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정관용유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당태종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오히려 나라를 세울 때까지의 그 고통과 고난보다 수성이 더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수성이란 건 뭐냐면 평온한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 그 빅스 지수가 뭐냐면 변동성 위험 지수인데 변동성이 너무나 바닥으로 가고 있어요. 사건 사고 안 나오고 평온한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너무나 평온함은 평온함 속에 암초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항상 장이 편안할지라도 마음은 조금 복잡하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이 일단 3,300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개별 전략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전략 속에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관심주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를 보시게 되면 혜성 DS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혜성 DS 같은 경우 이제 매력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자동차 반도체 리드프레임을 만든 업체이기도 하지만 또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제가 부족 현상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좀 주목을 했었었고 그 부족 현상에서 주가가 부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코스피 200은 공매도 영향을 받는데 코스피 거래소 종목이면서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닌 200 종목이 아닌 여지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5.57%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혜성 DS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날, 4월 14일 장대 음봉 나오고 15일 날 음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음봉이 나왔죠, 목요일 날. 요 정도부터는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매집을 하고 나서 언제입니까? 6월 22일 날. 6월 22일 날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보였죠. 14.75%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인터넷 교육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인터넷 교육주로서의 매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 이제 대성 마이맥이라든지 이런 쪽에 온라인 강의 강사님들을 쉽게 얘기하면 성대모사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친숙하게 다시 한번 교육생들과 그런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또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6%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인터넷 교육주에 대한 열풍과 함께 어쨌든가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이슈와 좋은 테마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종목들은요. 결국은 제가 저번에 이제 라이온 캠텍을 드릴 때도 그랬고 항상 시장에서 안 갈 것 같지만 안정적인 자리에서 결국은 많이 갈 수 있는 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야심차게 가져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거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오픈합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제가 또 아쉬운 부분들은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또 방송 준비했습니다. 예, 저녁 8시인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100원의 문자로 참여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답장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입장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상담 119 사이트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쭉 내려보시면은 제 아래 사진 보이시죠? 그 부분을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한 종목 무엇인가 내용을 하니까요. 그 시간대에 눌러서 참여하시면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다음 주를 잘 준비하실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부분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답답한 주식 고민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제가 노란톡으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샵3772로 황주명 보내주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상담 119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종목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이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생방송 중에 이제 그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채택되신 모두 햄버거 세트랑 그다음에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일괄적으로 다 발송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종목 많습니다. 뭐 황산에서 뭐 개백장군 군사들에게 주식투자 수익 많이 났다. 만낸 군사 인자 했더니 명령한다. 연말에 부리우뚝기 좀 기증한다고 하며 잡으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렇죠. 연말에 또 다가오네요. 항상 또 주식 수익도 좋지만 옆에 있는 이웃도 같이 봐주는 그런 마음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글들 보내주시는데 제 상담을 통해가지고 또 괜찮아, 좀 잘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들도 보내주시고 계셔서 또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스피디하게 자 문자 상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진행해 볼게요. 909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9096님께서 동양 피스톤 6,500원. 비중 5%.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방송 너무나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입니다. 동양, 피스톤. 피스톤이 하게 되면 어떤 느낌 드나요? 결국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건 어디에 많이 쓰여요? 자동차에 많이 쓰이겠죠. 자동차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한 801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작은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차트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찾고 맞닿는 자리가 있어요. 7,00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은 7,000원이 되면 누군가가 자꾸 매도해요. 얄미운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얄미운 종목인데 또 5,500원이 되면 또 누가 사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면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이제 박스권 종목이라는데 제가 지금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한 5,600원 정도에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매도로 계속해서 접근하실 때는 6,900원. 아, 매매 전략이 나왔죠. 동양 피스톤은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예, 시총이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7,000원의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5,600원의 매수에서 6,900원의 매도, 5,600원의 매수에서 6,900원의 매도인 이런 어떤 트레이딩적인 관점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일단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하셔도 되신다. 다만 추가 매수는 5,600원 이하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피스톤이라는 종목을 좀 봐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종목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자 상담해드린 분은 지금 뒷자리 번호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9096님이시죠. 예, 햄버거 세트 교환권,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문자 꼭 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6956님. 예, 오늘 뒤에 6자분이 많이 좀 체킹이 눈에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IS 동서입니다. 61,500원. 예, 비중 40%입니다. 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제 IS 동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가면서 좀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사실 이제 IS 동서 하니까 뭐 동서식품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IS 동서는 현대건설 토목사업으로부터 분리된 건설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안정적인 재무기업, 재무구조도 있었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IS 동서 같은 경우도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회사로서의 두각을 받고 있고요. 유보율이 멋집니다. 유보율이 7,473%. 굉장히 유보금이 많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적인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책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겠죠, 건설주들은. 왜냐하면 결국 지금은 인물 관련된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인물 관련된 정책 테마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선 관련된 이슈로 봤을 때 인물 후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다시 건설 경기 관련된 종목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투매 물량 나오고 있어요. 투매 물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멈추는 자리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5만 5천원까지 내려와야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만 5천원에는 지지대가 좀 보여요. 그래서 5만 5천원에 반등 기대감이 좀 있고요. 자, 5만 5천원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 6만 1,500원인데 약수익에서 한번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4천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4천원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은 5만 원을 이탈하면 저점, 전저점 이탈이기 때문에 리스크할 수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책 테마가 이슈가 있긴 하나 지금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6만 4천원의 매도, 그 다음에 5만 원 손절라인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분도 상담을 드렸는데요. 뒷자리 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6956번님 커피 교환권 한 달 내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후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문자를 좀 체크해 봤고요. 지금 또 전화도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도 좀 체크하고 있는데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호텔신라요. 호텔신라. 호텔신. 네, 96,000원에 10%입니다. 96,000원에 비중 10%.
뭐 호텔신라 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잡히고 해서 네. 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요. 아, 그쵸.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네네. 혹시 그 이번에 여름에 휴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네. 네, 일단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 많아요. 보복 심리가 강해졌고 예방 주사를 맞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행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숙박 업체 중에 가장 좋은 회사가 호텔신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을 다 맞고 맞으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숙박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앞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격화가 이제 됐죠. 뭐 백신 지금 다들 맞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행 숙박 기대감이 지속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일 것 같은데 똑같은 이슈에 여행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좀 눌렸던 부분이 다시 코로나 환자가 증가됐다고 하면 좀 눌리고 또 코로나 환자가 좀 개선됐다라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주봉인데요. 원래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지금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리스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자리가 9만 6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점핑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은 있습니다. 왜? 이 종목도 어쨌든 간 약간 건설 경기랑은 좀 다른 이슈로 가겠지만 포스트 코로나로 건설군과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지금 재상승했던 9만 원짜리는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9만 원 제시드리지만 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 모시고 가셔도 크게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네네. 내용은 뭐 노란톡으로도 문의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네. 우리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하하, 이렇게 웃으시던데. 네. 다행입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됐다 이런 뉴스 나오실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빠르게 코로나가 종결이 돼서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호텔 신라도 12만 원 그 이상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호텔 신라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요건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득 담아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 코로나19 잘가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잘가! 빨리 가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코로나19도 빠르게 끝나고 주가도 빠르게 회복하길 바라면서 정말 유료 상품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다른 종목들도 수익 잘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네. 전화로 연락을 드려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와,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시청자님과 함께 상담도 진행하고 돌림판도 돌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다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을 앞두고 오늘 내 종목에 대한 묵은 고민과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요. 02-3772-029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요.
황주면 대표님께서 발빠른 스피드 상담 진행이 되고요. 햄버거와 커피 쿠폰 중에 저희가 랜덤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종목 상담은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도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채팅창에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종목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황주면 대표님이 직접 작성한 교재도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 이 시간 내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나는 교재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교재가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힘이 많이 납니다. 또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화면 아래 자막 보이시죠? 왼쪽에 이제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또 문자 샵 377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실 때 황주명 세 글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식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생방송 진행 중이죠. 생방송 진행 중에 또 샵377이 문자나 유튜브로 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청 후에 뭐 상담되신 분들은 햄버거 세트나 그다음에 커피 교환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하시면 좋은 게 당첨자들은 한 달 내로 한 달 이내에 보내드린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한번 쭉 훑어볼게요. 지금 유튜브를 또 많이 이야기해주고 계셔서 쭉 훑어보게 되면 모두 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은별 씨에 대한 칭찬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갑습니다. 종목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죠? 네,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좀 다양하니까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햄버거가 어디 브랜드냐? 이런 재밌는 질문도 있으시네요. KXX일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뭐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 많이 내주시고 또 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딱 제가 두 개 딱 체크했어요. 순식간에 내리면서 다 체크했습니다. 좀 재밌는 종목 하나가 올라왔어요. 자, 푸르른 잔디. 아이디가 좀 재밌으세요. 일단 푸르른 잔디. 예,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오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스템 3,940원 10%입니다. 황주명 대표님 목표가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오스템과 오스템 임플란트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자, 오스템의 주주는 바디프렌드입니다. 오히려 예, 오스템이 이제 하는 역할은 자동차 부품 제조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그래도 꾸준합니다. 성장세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매출액이 작년도에 한 1,2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66억 정도 나왔고 이번에 이제 부채가 1,040억에 자본 1,100억이라 자동차 회사 또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뭘 봐야 돼? 유보율 봐야 되거든요. 유보율이 한 700% 되니까 회사 안전합니다. 뭐 자동차 회사로서 매력적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시총이 1,101억이거든요. 시총이 1,101억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자동차 관련된 부품 회사로.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봐드렸던 것 같긴 해요. 자, 예전에 아마 제가 3,000원일 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저항이 5,000원대 많다고. 왜냐면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똑같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4,500원에는 매도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정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500원에서 한 50%, 5,000원에서 5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손절라인은 3,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회사 자체가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4,500원에 수익 매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뭐 3,000원 손절라인 잡아드리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문의 주신 분은요. 자, 제가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교환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에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그 정경란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전문가님, 뉴파워 플라즈마 6,400원에 예, 15%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네요.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홀딩해도 될까요냐라는 거죠. 결국은 뉴파워 플라즈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증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동행하는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사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뭐 이슈적으로도 문제는 없고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각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종목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유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보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 4,000%가 넘어요. 자본금이 44억인데 4,000%라는 거는 한 1,600억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회사 내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그 1,600억의 돈을 갖고 있는데 시총이 2,600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성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뭐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손절 라인은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은 한 5,770원 정도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목표가는 한 8,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목표가 8,000원에 제시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회사가 좋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종목 상담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분 뉴파워 플라즈마를 보내주신 분은요. 24-4960님 제가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피 교환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꼭 수익 내시기를 예, 진심으로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상담 드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문자 주시게 되면 됩니다. 문자 샵377이랑 문자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전화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W게임즈. 네. 63,000원에 비중 15%요. W게임즈 비중 63,000원에 15%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뭐 들고 네. 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 차트 보고 저는 매매를 하는데 네네. 볼린저 밴드 하단을 계속 지진을 받는데 오늘 시간에 지금 5% 정도 빠졌거든요. 네, 네. 그래 갖고 지금 이 비중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네. 네. W게임즈는 참 회사는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지 이게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회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한번 좀 훑어보고 그다음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게임 서비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게임을 주로 하냐면 소셜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뭐 W 카지노나 자회사도 W 카지노 회사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게임도 출시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소셜 카지노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 시장 내 4위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약간의 레갈 이슈가 있습니다. 법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이 항상 좀 리스크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냐? 거의 1년의 영업이익을 매출액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줄여서 제가 볼 때 2,000억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총이 1조밖에 안 되니까 게임회사 치고 펄가 5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회사입니다. 자본이 1조입니다. 자본이 1조인데 시총이 1조라는 1조. 거는 거의 뭐 납득 불가능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 약간의 리스크는 연결회사와의 리스크, 그 다음에 소셜카지노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 들어왔다라는 거는 뜻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좀 레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시간에 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6만 원 밑으로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6만 원 밑으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5만 6천 원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 6만 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7만 원에 한번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7만 원만 가면 이상의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종목 자체가. 그래서 목표가 단기적으로 7만 원 드리고요. 만약에 이 회사의 펀더멘탈적으로 계산한다면 8만 원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슈 리스크를 감안해서 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또 좋은 네. 선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차례인데 상담은 좀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W게임즈 상담을 받으셨는데 돌림판 돌리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그 예수금, 이 시청자님의 투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구호는요, 시청자님, 묻고 더블로!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네, 해주십시오.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돌려봤는데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정말 맛있는 햄버거 세트이고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네, 은별 씨 고마워요. 네, 행복하세요.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계좌도 모두 풍족하게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와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세 글자와 함께 교재가 필요한 이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또 지금 제가 또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하단 보이시죠?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1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또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또 장중에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생방송입니다. 샵 3771이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문의 많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문자 한번 또 체크 좀 해볼게요. 문자에 대해서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뭐 LS에 대해서도 문의 주시고 SK 케미칼, 바이오나인 많은 종목들 문의 주시고 계시네요. 예, 그 온 가족이 주린이가 됐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온 가족이 주식하시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딱 보이는 종목이 딱 보입니다. 어떤 걸 할까요? 제가 못해드린 분도 또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 목요일 또 있으니까요. 자, 1670님. 1670님 가겠습니다. 예, 시즌 87,700원에 비중 20%. 예,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문의 주셨네요. 시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시젠. 자, 시젠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시젠, 시보다 젠, 유전자를. 이 의미로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변이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플러스 변이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에 또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매수가 88,700원에 20%인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진단키트는 작년도에 굉장히 핫했었죠. 굉장히 핫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시젠이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 아주 주가 좀 싸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무상증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이 어차피 무상이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쪼개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무상증자함으로써 생기는 효과, 이제 50% 효과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17만 원이었던 회사 85,2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면서 기대감으로 또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죠. 자, 제가 볼 때는 한 9만 5천 원 정도에는 쉽지 않은 노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5천 원까지.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주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받쳐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손절라인은 쭉 보니까 7만 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7만 원에 손절라인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9만 5천 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젠 보내주신 분 1670님께서는 제가 또 선물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 지금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0736님께서 재밌는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DMS라는 종목입니다. DMS를 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입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DMS 같은 경우 이제 OLED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IT 관련된 이슈로서 좀 두각을 받았죠. 용인에 있는 회사입니다. 용인에 있고 근데 유보율 많습니다. 돈 회사적으로 디스플레이 쪽 이슈와 함께 항상 좀 잘 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오히려 안 간다라기보다는 답답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답답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차트 딱 보이시죠? 다중바닥을 찍고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이면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항이 보여요. 어디에가 저항이냐? 9,100원에서 2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원밖에 수익이 안 나는 조금 안타까움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1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네, 지금 7,500원 제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제가 쭉 좀 힘내시라고 또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 이 커피 딱 드시고 딱 정신 딱 차리셔서 9,100원 딱 왔을 때 꼭 파시고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상담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노란톡으로 오셔가지고 문자 뭐 샵377을 보내주셔도 되고 QR코드를 통해서도 저랑 함께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또 다양한 부분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요. 또 수익 많이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심주 코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요즘은 그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통하는 방송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또 소통하고 싶어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또 소통을 함께하는 것이 저도 즐거워서 매주 일요일 저녁 또 8시부터 9시까지는 또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8시에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주제는 똑같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우리 다 똑같잖아요. 급등하는 종목이 가장 궁금하니까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다렸던 관심주는 또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쫙 제가 준비해 왔는데 먼저 밝겠습니다. S1입니다. S1. S1 많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안종합 안심 솔루션 회사입니다. 보안 시스템 관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 SDI입니다. 최대 주주가 세콤이랑 삼성 SDI. 세콤 아시죠? 우리 이게 보게 되면 문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콤이라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전 그리고 보안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이 회사의 이제 매력을 좀 더 본다면 재무 구조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 2천억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3조밖에 아직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여기 이제 안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제 이 히든 카드를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잘 해 주셔서 하나도 오픈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2,500원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2,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3%의 배당 기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저는 8만 원 이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격 전략 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8만 1천 원 이하에서 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8만 1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5천 원까지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예,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S1 같은 경우 주봉 보시면 바닥 구간입니다. 뭐 크게 무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안정적인 포지션 안에서 주가 부양과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또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S1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지금은 딱 두 개예요. 주가가 올라간 상황, 차트와 배당입니다. 차트가 예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차트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당을 주는 종목을 봐야 된다. 배당이 메리트 있어야지만 지금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함께 드렸지만 저 노란톡으로 오시면 또 저와 함께 만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강연에도 많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이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도 잘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꼭 내일도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는? 네,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1부 어떠셨나요? 궁금증들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 상담도 신청해 주시고 교재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교재 당첨자분 발표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이렇게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를 가끔 틀리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원활하게 저희가 발송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분 뒤에는 2부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